제 목소리 들리나요?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아직 안 들려? 들려요? 세상이 달 구경하고 있어요, 달 구경. 창가에 앉아서. 창문 닫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점프했다. 최앙또님, 5,900 감사해요. 앙또, 고마워, 앙!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분한 라이브를 할 거예요. 김라푸님, 2,900 감사해요. 2,900 Sorry. 새해부터 뭐 시기냐? 그거 했는데. 미라클 모닝? 근데 엄청 일찍 일어나지는 않는 저만의 미라클 모닝 루틴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1일째인가 오늘이 거의? 근데 잘 지키고 있어요. 저 주식 안 해요. 왜 나한테 주식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도 주식 해보고 싶어. 근데 모르겠어. 뭔지. 오락바 마마미 5,900 감사해. 고해주 죽도록 사랑해. 도자캣 아니고 블랙캣. 언니 사랑해. 레레레레. 새해 복 많이 봐야 돼. 조수연님 2,500 감사해요. 해주 사랑해요. 하트. 아, 저 6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그냥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는 모닝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2주 동안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2주 내내 지금 한지 11일이 됐으니까 근데 영상이 11일 동안 내내 거의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monotonous. 약간 재미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편집으로 또 이렇게 호로록 재밌게 살려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헬창퉁퉁이 뭡니까? 그 퉁퉁이 사진이 제 폴더에 있는 유일한 그큰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퉁퉁이 사진을 했습니다. 원래는 햇쥬 그 뭐냐, 어? 채널 아트 제가 그린 거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해놓으니까 사진이 작아서 옆에 이렇게 검은색 바가 두 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썸네일 너무 잘 나왔네요. 고마워. 햇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저 사실은 제가 미라클 모닝 그 비스무리한 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제가 너무 많이 쪄서, 너무 많이. 이거 보이세요? 응? 많이 쪄가지고, 사실, 내 삶이 약간 너무 게을러진 느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였어. 자, 이현님 2,500원 감사해. 언니 덕분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해야겠어요. 고마워요. 싹바가지님 5,900원 감사해요. 내 삶의 낙. 해쪘니 영상. 저 머리야? 머리는 어제 감았죠? 저 근데 여러분, 나 되게 기분 좋은 거 있어요. 나 머릿결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기름져서 좋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 머릿결이 엄청 좋아졌어. 기분 좋아! HRS님 2,000원 감사해요. 언니 내 사랑, 내 삶의 낙이야. 영원히 쭈친할게요. 정말? 정말 영원히 해줄 거예요? 정말? 나 질척될 거야. 아, 근데 저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점. 제가 이 의자를 이걸로 샀거든요. 이거 뭐 광고 아니고 제 사비로 산 건데. 근데 이게 의자를 샀는데, 이 의자 바꾼 이후로부터 허리 통증이 엄청 사라졌어요. 진짜. 너무 좋아. 나 그래서 너무 행복해. 물론 타이밍이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 전에 쓰던 건좀 예쁜 의자였거든요. 되게 예쁘고, 딱 디자인용으로 딱 봤을 때, 저 의자, 귀엽다.
이런 의자였는데, 그 의자는 앉아서 막상 오랫동안 앉아있으려니까, 이게 그 몸에 있는 그 체중이 온전히 그냥 내 몸으로 다 이렇게 받아내는? 아,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되게 못하네. 내가 요즘 한국말도 영어도 잘안 해가지고 말 자체를 못해요. 어쨌든, 아니, 브랜드요? 이거가 얼고튠? 무슨 싱가폴 의자예요. 싱가폴. 근데 호주에서 요런 의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싱가폴 웹사이트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호주 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주 지사에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는 이거보다 좋은 의자 훨씬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거보다 좋은 의자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거 브랜드 뭐 여러분 막 찾아가지고 한국에 만약 지사가 없다. 그럼 해외 배송할 필요는 없지. 그럴 필요 없지. 그치, 그치. 아, 풀샷 보여달라고, 의자? 봐봐.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 편해, 진짜. 편하고 튼튼하고, 나는 일단 아직까지 굉장히 만족 중. 지금 쓴지 거의 한 3주 된것 같은데, 만족 중이에요. 엄청. 너무 좋아. 너무. 나 그래서 그거 영상을 하나 찍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 새해에 정말 잘한 소비. 내가 새해 너무너무 행복하게 돈 아깝지 않은 소비 막 이런 걸로 하나 찍으려고요. 꽁드린다 동님 5,900 감사해. 언니 항상 너무 잘 보고 있어. 이번 주 면접 보러 갔는데 응원 한번 부탁드려요. 취준생 추친들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우리 공드린다 동님을 포함한 모든 취준생들 화이팅 기운 받아서 모두 다 헤쳐나갈 수 있기를 화이팅! 자, 달밤님 2,000원 감사해요. 혜주님 당신 나의 네잎클로버 사랑한들 나도 사랑해. 언니 저희 동네에 호재 돈가스 있어요. 돈가스래. 호재 돈가스 있어요. 호재라는 이름이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머리를 또 염색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는 남색이었거든요. 약간 애쉬한 네이비?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살짝 매생이 색깔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막 심각한 매생이는 아니고 좀 그냥 약간 다크톤 매생이? 부큐보이님이 평택에서 얼마나 사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거의 태어나서 나이 많이 들 때까지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막 딱히 그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아, 뽀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뽀뽀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항상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눈썹 문신했냐고요? 눈썹이 진해졌다고요? 이거 안 했어요. 저가 눈썹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내 몸에서 유일하게 자신 있는 털 중에 하나. 머리카락 숱 나는 거랑 눈썹 숱. 이거 그린 거 아니에요. 원래 제 눈썹입니다. 나도 근데 요즘 좀 많이 빠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좀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처럼 좀 빠지지 않았나요? 빛을 비추면 이렇게 좀 비어 보여요. 근데 어둠에서 보면은 진해 보이긴 해요. 축복이죠. 붙임머리 해봤냐고요? 나 붙임머리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보고 싶어, 사실. 근데 너무 나는 긴 머리가 안 어울려서 그냥 좀할 엄두가 안 나요. 2세 계획이요? 사실 제가 2세 계획이요. 없진 않죠. 없진 않고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조카들 보면서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냥 막 예뻐서 낳고 싶다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건강할 때 낳아서 행복하게 같이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주면이님 5,000원 감사해. 언니 저 신점 보고 왔는데 기분 나쁘게 말해서 찜찜해요. 아우 신점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냥 아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신점이 좋게 나오신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꿈보다 해몽 느낌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점을 절대 그냥 전혀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걸러요. 신점 아 야가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그때 신점을 보는 게 직업이신 분들이 이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약간, 뭐랄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의 미래나 그런 거를 알 거면은 본인 미래도 알아야 될 텐데. 뭔지 알죠? 뭔가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그런 느낌이라 믿지 않아. 그리고 뭐 진짜 아, 그냥 진짜 재미로만, 재미로만 보세요. 그냥 재미로. 만약에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재미로만 보십시오. 재미로만. 아, 거기에다가 막내 삶을 의탁하고, 내 앞길을 의탁하고,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뭐, 알잖아요, 우리. 그거, 그렇게 의지해봤자 좋을 것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혜연님, 5,900 감사해요. 혜진님, 요즘 완전 저한테 동기부여주는 최고의 인물. 일주일 챌린지 몰아보고, 물론 다른 영상도 N번씩 다 보고, 저도 몇개 따라하면서 갓생 살아요. 혜진님도 떼따민도, 과로치고, 뽀키보이님도, 쭈찐들도 오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뽀키보이 과로친 게 진짜 웃기다. 냠냠님, 5,900 감사해요. 언니, 저 이제 고3이에요. 언니 영상 보면서 화이팅 할게요. 사랑해. 고3이야, 우리 냠냠님. 화이팅! 힘내세요. 요요, 요,님, 2,500원 감사해요. 메시지가 취소되셨네요.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물다 마셨으니까 이제 세 번째 물을 마셔야겠다. 퓨덕주님 2,000 감사해요! 파주 엿기억니은 정수빈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세요. 야, 파주 엿기억니은 정수빈 화이팅! 나 근데 너무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런 거다 하니까 점점 완전 자본주의 괴물 되는 거 아니야? 혜주님! 그럼 나는 또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아무렴!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그리고 제가 요즘 구매한 것 중에 또 엄청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엄청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귀엽죠? 이게 뭐냐면 이거가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짠! 그거예요. 뭐지? 라이트! 스탠드! 근데 진짜 미니 스탠드! 근데 얘가 너무 소중해, 요즘. 요즘 이거 보는 재미로 살아. 거의 그 정도야. 똥글뱅이님 2,200원 감사해요. 호라리님 5,900 감사해요. 남의 돈 벌기 너무 힘들어요. 해주 기받고 한층 더 암크레이지게 MZ세대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호라리 화이팅! 똥글뱅이님도 화이팅! 희희님 2,500 감사해요. 사랑해 해주님 행복만 해주세요. 정말 정말 나만 행복해도 되겠어? 진짜로?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 근데 너무 행복에 집착하지 말자. 행복하자. 나 행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자꾸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달밤님 2,000원 감사해요. 해주님 사랑해요. 내 인생 당신에게 바치겠소이다. 갑자기 말투 사극. 감사해요, 달밤님. 그쵸? 이거 귀엽죠?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오마이갓님 2,000원 감사해요. 순간 조명 손에서 자라는 줄 위화감 1도 없네요. 그래서 약간 손에 보 이렇게 올리니까. 손에서 자라난 것 같지, 썩? 열루리 얼루님, 5,000 감사해요. 언니, 저 지금 회사에 갇혀있는 중, 퇴사 전 막판 스퍼트로 빨리 달리고 있어, 빨리고 있어요. 팀장한테 화한 번만 내주세요. 그거 팀장! 그러는 거 아니야! 정재현 처돌이님, 2,000 감사해요. 저 혼자 제주어항 왔는데 날씨 때문에 우박한테 뺨 맞았어요. 지금 회 먹으면서 라이브 보는 중. 근데 날씨가 물론 안 좋긴 하지만 너무 재밌겠다. 나 요즘 제주도 진짜 너무 가고 싶어서 제주도 가는 꿈도 꾸고 눈물이 나고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제주도에 가고 싶어. 너무너무 가고 싶어 진짜. 퓨덕준님 2,000 감사해요. 엿 기억 니은이 아니라 파주 여신 정수빈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힘껏 소리쳐 줄수 있나요? 또 내가 이런 거 받으면 또 열심히 하지. 야, 파주 여신 정수빈! 원서머님 5,000 감사해요. 우리 혜주 내가 제일 사랑해. 후후후, 나도 뭐 해주세요. 우리 써머, 우리 여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여름이. 여러분, 원서머, 우리 여름이가 왔습니다. 저의 뽕알 친구. 우린 뽕알은 없지만 어쨌든 뽕알 친구인 여름이가 후원을 해줬네요. 여름아, 다음에는 그냥 내 계좌로 쌓아줘.
유루스윌리스님 2,500원 감사해요. 끼부리지 마세요. 내 심장이 요동치니까요. 끼부린 게 아니라 원래 귀여운 건가? 맞아. 라이브 원래 이렇게 바쁜 느낌인가요? 예, 약간 라이브가 제 라이브가 그 정신 없는 라이브의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웬만한 후원들을 그냥 다 읽고 웬만하면 제가 읽고 눈이 빠른 한 제가 다 읽을 수 있는 한 제가 다 읽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 이제 잘라고 노는데 라이브 짧게 해요. 질투나 싫은데? 싫은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 방금 싫은데 하니까 느껴진 그 뭐지? 기억난 건데 오징어 게임 다들 많이들 보셨죠? 오겜. 오겜에서 왜 그 깡패 옆에 붙어 있는 한명 있잖아요. 왜 그 옆에서 맨날 무슨 막 나쁜 분위기 조성하는 그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 깡패 말고 깡패 옆에 옆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깡패랑 1대1로 붙어야 할때 서로 배신을 해야 되잖아요. 한미녀 말고 한미녀 말고 구슬치기 할때 약간 싫은데? 아 이거 몰라요? 구슬치기 할 때, 아니 그렇게 자기 필요할 때는 그 옆에서 막 싸바싸바 하고 막어 비실이처럼 진짜 퉁퉁이 옆에 붙어 있는 비실이처럼 옆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대장 대장 이러면서 대장 취급하다가 1대1로 이제 목숨 걸고 붙어야 되니까 막 이제 대장이 빡쳐서 야너 그거 쟤 똑바로 하지 말아라 막너 뒤로 와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게임할 때 자기 불리해져가지고 뒤로 와라 막 이러니까 막 싫은데 이거 구슬이면 이거 들면서 싫은데 땀 말고 삐질삐질 진짜 난그 캐릭터 너무 좋았어. 진짜 요즘 시대에 약간 표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표본은 아니고 요즘 시대를 굉장히 잘 반영한 목숨 앞에 정말 친구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진짜 웃겼어요. 둥이몽이님 2,000원 감사해요. 야근 중인데 혜준이 라이브 보니까 힘이 불끈? 라이브 해줘서 고마워, 쭈쭈. 그리고 혜주 겨드랑이를 사랑하는 모임님 많이셔는 감사해요. 혜주 취업한 기념으로 선물이다. 뿜! 뿜! 우리 혜주 겨드랑이를 사랑하는 모임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취뽀 축하! 고마워. 취뽀하고 후원해줘서 고마워. 아이디가 조금 기억에 정말 강렬하게 남네요. 예, 해츄 겨드랑이 사랑하는 모임. 왕겨 사모? 김탱고님, 5,900원 감사해요. 해츄 언니, 저 저번 주에 갑상선암 수술하고 지금도 입원 중이에요. 너무 힘들었지만 해츄 언니 영상 정주행하면서 힘냈어요. 우리 김탱고님, 김탱고님,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으니까 또 입원 중이고 회복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탱고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화이팅! 잘 나을 거야. 그럼, 그럼, 그럼. 햇주에 잃어버린 마라탕. 말도 안 돼. 내가 잃어버린 마라탕 있다고? 언니 라이브 너무 보고 싶었어요. 햇주 사랑해, 햇주 사랑해. 고마워. 후원 댓글만 읽어주는군요. 아, 그냥 이게 여러분, 내가 죄송한 게 후원을 약간 멈춰주세요. 계속 약간 후원 댓글만 읽게 돼. 이게 보이거든. 보여. 근데 이게 약간 자동으로 읽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바나 오나나님 2,500원. 수장님 싸움살 있어요? 사이 엄청 좋아 보여서 맨날 웃고 살것 같아요. 엄마랑 싸움살? 엄마랑? 나 우리 엄마랑은 싸운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나 우리 엄마랑 오지게 싸웠었어요. 기억이 났어. 그게 언제냐면 지금은 진짜 진짜 뭐랄까? 평화로운 시기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사랑이 많은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이. 근데 제가 엄마가 갱년기일 때, 그때 엄마랑 정말 미치도록 싸웠었습니다. 그때는 막 진짜, 내가 집에 나가야겠다. 내가 떠나야겠다. 엄마 곁에 그냥 떠나야지 엄마가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할 정도로 오지게 싸웠었어요. 예.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저희 엄마랑 제가 싸웠다니. 근데 우리가 가족이랑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아. 좋다가도
그치. 특히 그게 갱년기쯤이야. 갱년기쯤. 엄마가 이제 40대 중반에서 후반을 달려가는 나이대에 계시다. 여러분 정말 단단히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엄마의 갱년기는 이게 호르몬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의학적으로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호르몬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엄마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저런 성격도 아니고 저런 부분에서 엄마가 화가 나는 사람도 아닌데, 엄마가 이상하다. 그때 나 느꼈던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엄마랑 한참 싸우던 시기가 있을 텐데, 그게 엄마가 갱년기 때. 그리고, 근데 그게 엄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엄마 아빠가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30대에 저를 낳으셨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한 45세쯤에는 제가 사춘기란 말이에요. 한참 사춘기. 그쵸? 그 나이대에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40대 중반, 50대 초반 뭐 이러면은 우리가 딱 사춘기를 지날 때쯤 나이대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진짜 관계가 진짜 막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뭔지 알지? 근데 나는 사춘기는 아니었지만 과도기는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너무 그냥 그때 내 삶이 힘들고 싫고 너무너무 막 지치고 인간관계 다 짜증나고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갱년기 오셔서 진짜 막 맨날 눈물 흘리고 내가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에도 엄마는 막 진짜 막 네가 어떻게 그러지? 이러면서 엄마도 막 화내시고 그랬었어요. 고3 때도 사춘기가 오냐? 저는 사춘기가 꼭 진짜 그뭐 퓨버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가 꼭 10대에만 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왜 그래서, 야, 쟤는 사춘기가 늦게 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냐면, 이상하게, 그 10대 때는 되게 얌전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후반 때 갑자기 막, 얌전했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회 룰 안에서 착하게 살던 게 갑자기 흑화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게 꼭 사춘기는 10대만 오는 거야, 아닌 것 같다. 물론, 10대 때 오기 때문에 뭐그 단어가 사춘기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 그쵸.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사춘기 온것 같아요. 화이팅! 부모님의 외모 지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 이게,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은 그런 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부모님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만 두고 말씀드리면은 저도 외모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살 빼야 될것 같은데 야, 너무 쪘는데 좀 빼야겠다 뭐 이런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걸 넘어져서 이제 막그 정도 가족이니까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외모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나를 진짜 막 못생겼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막, 이제, 얘가, 살이 쪄 있으면은 밖에서, 뭐, 대우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싫으니까, 얘가 마음고생하는 게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수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외모를 지적하는 것인지, 그게 수위에 따라서 내가 이게 진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 잘 모르겠어요. 한유은님이 조명 감사해요. 언니, 저는 아빠랑 싸웠는데요. 그 이유는 아빠도 갱년기인데 왜 엄마 갱년기만 챙기냐고. 진짜, 어떡해. 엄마 갱년기 왔는데 아빠도 갱년기. 중간에 있는, 공감 잘하고 마음이 좀 이제 남들이 얘기 잘 듣고 공감 잘하는 한 명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중간에서 막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야. 맞아. 윤설민님 오천 감사해요. 내일 애인과 300일인데 내일 2차 백신 접종 맞아요. 저 1차 맞고 부작용으로 탈모 왔어요. 어? 아 진짜요? 우리 설민님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냠냠이 조명 감사해요. 팬미팅 영상부터 할줄 알게 돼서 팬미팅 영상 짱 사랑하는데 왜 아무리 찾아도 없을까요? 아 지금 그게 약간 제가 편집을 다시 좀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다시 얼른 올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어쨌든 외모 지적이
왜 우리 옛날에 한참 지금 말고 한 2000년 초 아니면 1990년대 막 이럴 때 예능 보셨던 분들 혹시 있나요? 그 시절 예능? 그 시절 예능에서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뚱뚱하면은 뚱뚱한 걸로 놀리는 게 아주 아주 다 당연시되고 그걸 희화하고 재밌게 풀어가는 게 당연했고 뭐 다리가 짧다 이러면 막 쇼다리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그때는 그게 되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되게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어. 근데 그런 시절을, 그런 시절을 같이 이제 엄마 아빠 세대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런 식으로 약간 놀린다거나, 진짜, 야, 너는 진짜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상처가 된다는 거를 모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숭덩숭덩님 2500 감사해요. 입시 때 공부 다 하고 혜진이 영상 보고 나 자는 낙으로 잘 버텼어요. 덕분에 합격했어요. 진짜 사랑해요. 허, 혜주님, 남자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저는 뿌큐보이 형님이 더 좋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뿌큐보이 매력있죠. 근데 조금 서운하네요. 저보다 뿌큐보이를 더 좋아한다니. 아, 하지만, 뺏길 순 없지. 뺏길 소냐? 뺏어봤자 뺏어봐! 그쵸. 내가 뿌큐보이 남팬 진짜 많아, 봤을 때. 내가 보기엔 뿌큐보이 귀여워서 보는 남팬들 많아. 아주 요것들, 어? 내가 아주 단속 단단히 하고 있어. 절대 안 뺏겨. 자. 아, 웃겨. 아, 어쨌든 간에, 예. 뭐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약간 개정색 해보세요. 엄마! 외모 지적하는 거 기분 별로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 근데 나 어렸을 때도 막 혜인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오빠도 그렇고 우리 오빠 맨날 키 작다고 놀림 받고 하여튼 다 그렇게 자랐어 우리도. 그게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인데 그런 어떤 외적인 자존감을 많이 어렸을 때 형성을 하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한 한마디, 그냥 친한 사람이 한 한마디, 모르는 사람이 한 그런 외모에 대한 한마디가 되게 오랫동안 사람이 상처를 오래 또 머금잖아. 칭찬보다 상처는 정말 오래 남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확, 말! 하고 털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좀,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밀리! 정말 감사해요. 뽀키보이한테 해줬니 뺏고 싶다. 내 거야! 내 수진님, 2,500원 감사해요. 언니, 왜 언니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 말을 안 해? 불안해. 아, 수진님 또 2,500원 보내셨네. 사랑해. 굉장히 밀당을 잘하시네. 에이님, 2,500원 감사해요. 혜주님, 뿌큐브이 정수리 코바퀴, 세사미 발바닥에 코바퀴. 당연히 후자입니다. 닥치고 후자입니다. 세사미 발바닥은 여러분, 진짜 고소한 참기름 같이 고소하고, 참기름 같이 고소하고, 진짜 바닐라 향이 나고, 아카시아 꽃향기가 나고. 세사미 발바닥은, 요물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 근데, 맞아. 부모님들도 좀 모르시는 게, 만약에 자식의 외모를 지적하면 그게 본인들 사실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누구 닮았겠어요? 본인들이 닮았지. 유경님, 2,500원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아, 이건 나 닮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아, 나안 닮았어.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빡쳐. 그럼 누굴 닮은 건데? 그럼 난 누구 자식인데? 그쵸. 자. 아, 저는 오늘 저녁에, 차돌박이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그걸 좀 많이 끓여놨어요. 그래서 그거 먹었습니다. 맛있겠죠? 틀리 나오네? 아, 틀리래. 트름 나오네. 트름 나오네를 틀리 나오라고 했어. 자. 언니, 세삼이 MBTI 뭐인 것 같나요? 내가 보기에 세삼이는 ISTJ. 뿌큐보이랑 똑같아요. 틀리 튀어나올 팬. 아.
이거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자면 Together since 2018. 그리고 여기 lock 있죠? 이거 자물쇠. 이게 무엇이냐? Call me home a dream come true. 이게 무엇이냐면 2018년부터 함께였다라는 거를 그냥 쓴 거예요. 네. 그큰 막 성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해요. 하준이 저의 암컷 애옹님이 내 중성화를 앞두고 있어서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아파. 해준이도 그러셨나요? 우리 애옹이들 중성화 하면은 심란하진 않았어 나는. 왜냐면 얘가 메이팅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그 짝을 찾는 시기. 그 시기가 됐을 때 짝을 못 찾으면 고양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실 중성화는 새끼 계획이 없다면, 그러면은 진짜 반드시 시켜야 하는 거고, 왜냐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마음을 심란하여 하지 말아요. 물론, 잠깐 이제 거기 가는 동안 우리 애옹님이 너무 슬퍼 보이고, 막그왜 알잖아요. 우리 애옹이들 병원 갈 때마다, 집사들이 다 죄인 되는 거. 미안해! 미안해! 병원 갈 때마다 애들 막 난리 나잖아. 그것 때문에 미안하긴 하겠지만, 갔다 오면은 훨씬 편해질 거야. 훨씬 편해질 거예요. 아, 수술하고 나서 냥무룩하고 있으면은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치, 맞아. 어쩔 수 없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자, 고양이 키우면 장점이 있나요? 그걸, 고양이 키우면 장점. 나는 한, 글쎄, 밤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얌님, 정말 감사해요. 저 어제 악몽 때문에 새벽에 깼는데 무서워서 쭈쭈 영상 보고 잤어요. 해준이 망명충 통치야. 아, 악몽 꿨을 때 진짜 기분 안 좋지. 맞아, 맞아. 아, 해주 저곧 호주에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잘 지내고, 한국에서도 화이팅하고, 해주 영상 계속 봐주면 좋겠다. 아, 저 깻잎 논쟁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깻잎 논쟁은 지난번에 얘기 다 끝났어. 끝났어. 감자 너무 많네. 2,500 감사해요. 오늘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헤쥬라방 보고 피식거린 중. 똥꼬에 털날 듯.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똥꼬 밑으로 거울 딱 넣으면 보이거든요. 5,000 감사해요. 언니 지금 만난 사람이 있는데 사귄다는 말 없이 계속 만나고 놀러 가고 그러고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거 맞는데 이게 사귀는 게 맞을까요? 저는 관계 정립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슬프지만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은 님만큼 님을 좋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진실은 원래 아픈 법. 다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어떤 관계에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은, 내가 전전긍긍하면은 그런 파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정말 마음을 아주 편하게, 마음을 그냥 편하게, 네가 나한테 오피셜하게 사귀자고 안 해? 그럼 나도 너 그냥 즐기고 끝이야. 요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매우 편할 것 같아. 상대방도 편하고, 님도 편하고. 그냥, 그래? 너 나한테 진지한 마음 없어? 그럼 이래요. 나는 좀더 오피셜하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정말 관계를 정립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겠다! 이러고 그냥, 이러고 그냥, 바이! 할수 있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뀨뀨님 5천 감사해. 해주 라이브 들으면서 퇴근한 길 너무 날이 좋다. 감사해요. 자, 어허, 오늘 재밌네. 오늘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해주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글쎄, 대부분 다 혼자 있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기보단 누구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대부분 혼자 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코 땡땡 새끼 때문에도 더 집에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 오늘 안 그래도 여름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제 영상 통화를 했어요. 저희 한국에 있는 저의 절친한테.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I am upset more now. 북큐보이 순산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회복 잘하고 계신나요? 옆님 5천원 감사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요즘 아주 살판 났어요. 그목 수술하고 나서 정말 정말 몸이 너무너무 괜찮아져가지고. 몸이 정말 괜찮아져가지고. 행복합니다, 요즘. 뽀뽀기보이가. 자, 이시언님 5,900 감사해요. 저 당구장 알바하는데 어떤 할배가 모텔 가자 해서 남친이랑 간다 했더니 되바라진 년 소리 들었어요. 아,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내 틀니를 빼가지고, 던져버리고 싶네. 그냥, 웬 미친 개똥을 밟았다 하고, 그냥 진짜 무시하고, 웩!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화가 날 거거든. 왜냐면, 1,000명 감사해요. 애홍님 이소감 감사해요. 언니 저 내일 대학교 정시 성악 실기 시험이에요. 마음가짐 꿀팁 부탁해요. 아 예. 아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가짐 진짜 편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 정말 여기는 내 무대다. 얘는 그냥 내가 다 바를 수 있다. 저 사람들 별거 아니다. 그냥 뭐. 그냥 막그 사람들이 와 교수님들 와 진짜 개쩌는 교수진들이다 겁난다 이럴수록 더 떨리니까 그냥 표현 아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깔보세요. 잠깐이라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약간 주입을 시키세요. 여기 내 무대야. This is my stage 이렇게. 자 짜잔님 이소매 감사해요. 쭈쭈 나 성인 여드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쭈쭈 피부 관리 비법이 뭐예요? 저 여러분 피부 엄청 좋아졌어요. 비록 점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 호주 햇볕이 심해가지고 점이 생기긴 했는데 원래도 있었던 게더 진해졌어. 근데 제 피부가 좋아진 게 화장 안 하기 시작하면서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 화장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 거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정말 금방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화장 안 하는 게 최고야. 일단 얼굴에 뭔가를 이렇게 답답하게 덮고 있으면은 계속 그게 악순환. 나는 그랬어. 그리고 스트레스 최대한 덜 받는 거. 근데 이 여드름이 나 있으면은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일단 여드름이 나.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 근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여드름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아. 이게 힘들다고. 자, 짜잔님 2,500 감사해요. 방금 말씀해 주셨었구나. 땡큐. 뭐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지옥 봤죠? 너무 너무 재밌게 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자, 로지XX님 1,000원 고마워요. 고마워. 니나네님 3,000 감사해요. 첫 남친이 한달 만에 사랑한대요. 진심이었음 하면서도 진심이 아니었으면 하는 이중적인 마음. 소중한 그 마음. 사랑해요. I love you. 아,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 느낌적인 느낌?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어. 아, 이게, 예, 아. 한달 만에 사랑한다 할까라. 그냥 순수하게 너무 고마워 너의 그 순수한 마음 고마워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그냥 그 순수한 사랑으로 봐줘도 될것 같아요. 아직은 막 굳이 여기서 이 까만 속내는 뭐지 이러면서 의심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만 힘들어져. 결국 결과는 다 똑같을 거거든. 어쨌든 간에 갑자기 코가 확 막혔어요. 유경님, 2,000 감사해요. 해주 짱팬 유경이 친구 화미나 생일 축하한다! 조나단님, 5,000 감사해요. 해주님, 고독한 해주방 있는 거 아세요? 아, 진짜? 진짜? 고독한 해주방이 있다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도 모르는 해주방이 있나? 로지XX님, 2,000 감사해요. 혜수님 혹시 광덕킹덤이라는 디자이너들이랑 다 같이 가족 Q&A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보고 싶어요! 근데 가족 Q&A 같은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나는. 저는 은근히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계속 유튜브에 오픈되는 것도 물론 뭐제 채널에서 이미 보일 만큼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Q&A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자, 머피님이 좋으면 감사해요. 혜준이 어제 음악과 실기 보고 왔네요. 합격 기원해 주세요. 의자랑 옷이랑 핑크 찰떡죠? 합격! 화이팅! 아, 디자이너리의 비밀 화원의 근황이 궁금하다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호주 햇볕이 따스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디자이너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지치기 해주고 물 조금씩 주고 막, 물 어떤 거는 물안 줘도 그냥 비 맞고 잘 자라고 이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엄청. 그쵸, 우리 엄마 화원 진짜 이쁘죠? 응. 지금 약간 어그로 끈 사람 있는 것 같네요. 숨겼어요? V6님 5,900 만나요. 쭈쭈, 제 채팅 지나쳤죠. 교정응용 무서워라고 보냈어요. 근데 V6님 힘들었겠다. 혜주가 채팅 지나쳐서 슬펐겠다. 미안해! 아, 교정. 나 교정 했었어요. 그래서 나 치아가 유일하게 내 얼굴에서 가장 고른 곳이야. 돕고 걍 다이 하시길. 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여러분, 내가 채널이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Bigger and it's getting expanded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약간 어그로꾼들도 많이 들어오고, 뭔가 나, 내 채널에 뭔가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 구독자 아닌데 들어와서 욕 한번 받고 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 그렇더라고. 그래서 신기해. 이게 바로 슈스배 삶? 김개미님, 5,900원 감사해요. 아, thank you. 맞아, 나 치아 이쁘죠? 나 이거 그리고 미백도 한번 한 거라고요. 근데 하도 제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좀 노래졌어요. 근데 이빨 가운데 먹겠네. 창피하다. 마침표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돕고 걍 다이는 진짜 완전 뽀뽀뽀다. 쇼미 나가시길. 수빈이언님 엄청 감사해요. 혜준이 예전에 제 친구가 제 생일쯤에 생일 축하 노래 해달라고 라이브 때한 적이 있는데, 피아노와 함께 감동적인 노래 너무 감사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난 하반기 취업해서 이번 달부터 출근합니다. 현수야, 유진아, 쥐뽀 축하한다! 나 잊지 마라. 쥐뽀 축하한다! 영원히 고통받는 유노유노. 아, 이것이 바로 슈스의 삶. 조아님 엄청 감사해요. 햇주 더 대학원 합격 기원해주세요. 속 썩어. 그나저나 햇주 피부가 태닝걸이 되는 걸 보니 여름이거든요. 아, 맞아요. 저 지금 요즘 완전 한여름, 핫서머라서 저 약간 까매지고 있어요. 살짝 까무잡잡해지고 있어. 원래 까맸지만 더 까매지고 있어. 아, 근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 어그로 꾼들은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해주겨드랑이 사랑하는 모아임님. 이쇼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월드스타의 삶? 근데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진짜 나의 솔직한 마음. 여러분들이 서운할 수 있어. 나는 50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약간 요상한 마음이야. 더 커지고 싶지 않아, 채널이. 무서워! 나는 무서워. 더 무게가 많아지고, 더 내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제약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긴 한데, 아, 그냥 개쌍 마이웨이로 가야지, 뭐, 어떡해. 해더님, 5,000 갔나요? 햇주 볼 때마다 이 없이 너무 행복해. 진짜 틀니 낄 때까지 평생 유튜브 해줘. 알았어, 같이 틀니 끼자. 아, 근데, 뭐, 이제 채널이 커질수록, 뭐,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채널이 커질수록 제약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제약을 해서 막 내가 이 유튜버를 바꿔야지. 내가 이 유튜버가 좀 너무 나대는데 이 나대는 거를 조금 사리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시려는 분들은 그냥 스루를 하셔야 돼. 그냥 구독 취소하고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뭐, 아, 내가 이 유튜브가 너무 개 나대니까 좀 나대는 거를 살짝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 뭐, 이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뭐, 계속 사람 바꾸라고 해. 어? 그냥 구치하고 떠나시길. 해쭈가 너무 불편해. 해쭈가 저렇게 혀 내밀고 웃는 게 불편해. 아, 그럼 떠나는 게 최고지, 사실. 최고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뭐, 야 진짜 내가 막, 어? 막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진짜 어?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사회적인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난 어? 그딴 짓을 했어. 그러면은 욕먹어도 싸지.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막 내가 막그왜 나이에 맞지 않게 나대는 그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떠나야지 어떡하겠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댓글로.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패러다이스님 5,900 감사해요. 쭈쭈 언니 오늘 꿈에서 언니랑 같이 밥 먹는 꿈 꿔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냥이님 5,900 감사해요. 땡큐. 징징님 5,900 감사해요. 혜주님 제가 호감 간 남자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그 남자애랑 셋이 술자리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걔 앞에서 엄청 뚝딱거릴 것 같고 그 남자애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막 함부로 막 만들어달라고 하지도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쭈친데 의견도 궁금해요. 일단 만들고 보세요. 일단 만드세요. 지나가면 후회하는 자리야. 나중에 아 그때 내 매력 어필할 걸. 아 진짜 짜증나. 이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자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건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거는 돈 주고도 만들어야 돼. 친구한테 부탁해서 야, 자리 좀 만들어봐. 부탁해서라도 만들어야 돼. 뚝딱거리면 어때? 내가 그렇다고 이번에 말고 나중에 만나서면 안 뚝딱거릴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못 먹어도 고라는 진짜 그 말을 딱 그럴 때 쓰는 것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막저 댓글 중에 나이 처먹고, 너무 나댄다. 좀, 얌전해, 차분해져라.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야, 씨, 내가 차분해지면은, 내 유튜브 스타일이랑,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걔 나대가지고, 걔 나대가지고, 내 있는 그대로 걔 나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내가 안 나대면은, 이 사람은 내 지금, 커리어를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닌가. 아주 굉장한, 음모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사랑니님 5,900 감사해요. 혜주님 저 내일 생일인데 혜주님이 축하를 받으면 세상 최고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니님 생일 축하해요. 나 눈이 반짝거려서 좀 무섭지만 진심입니다. 샐리 왜 It's so fast. 샐리 오브라이언님 이천원 감사해요. 쭈쭈 저 우울증 극복을 위해 준비한 편입 시험이 끝났어요. 드디어 라이브 본다. 혜주 사랑해. 화이팅! 이제 더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40살 넘을 때까지, 40살이 뭐야? 나는 진짜 할머니 될 때까지 걔 나대고 싶은 게 그게 저의 꿈이거든요. 할머니 될 때까지 나댈 만한 체력을 구축하는 것도 나의 꿈이고, 왜냐면 할머니 돼서도 난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폴짝폴짝 뛰고 싶거든요. 막. 안녕하세요, 해주해요 이러면서 폴짝폴짝 뛰고 싶단 말이야. 그때도 또 이제 그 키보드 워리어들이 있겠지? 할머니 돼서 할망구가 너무 나댄다. 그럼 나는 너나 줄리 갈아 끼고 와. 나도 그렇게 이제 그때 돼서는 이제 나도 같이 키보드 배틀이 뜨겠지? 우리 집 강아지 추루를 좋아해. 님 5,900 감사해요. 혜주 언니 절대 지켜. 더 나대. 사랑해. 아, 그러니까. 그때 돼서까지 나한테 나댄다고 댓글 다는 거면은 정말 찐팬이 아닌가. 냥이님, 좋은 감사해요. 혜진, 저 내일 인생 첫 알바인데 너무 무서워요. 혜진님 첫 알바 때 어떠셨어요? 나도 무서웠지. 나도 첫 알바는 항상 다 무서웠어. 뭔가 내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건다 무섭지. 뭐, 첫 입학, 첫 알바, 첫 입사, 뭐, 등등등. 아, 나 사실 할머니 돼서까지 나대는 게 정말 꿈이야. 진짜 그럴 만한 체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지금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운동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도 은근히 운동합니다. 예. HRS님 2000 감사해요. 로열 추친으로 말한다. 우리 해주 절대 지켜! 나도 이제 그 할머니 돼서, 할머니 유튜버까지 돼서 이제 나한테 악플이 달린다. 그러면 너나 꺼져 이 개새끼야! 이렇게 쓸것 같아.
쟤는 뭔죄야? 어?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은 뭔죄냐고. 맹숭킹님, 이천 감사해. 해주 관절 절대 지켜. 나시르막, 2500원님, 2500원 감사합니다. 그 키보드 워리어 해준이 인스타 스토리에 박제된 거 조금 부럽네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계속 악플 달기 말기. 인스타 박제한다고 악플 달지 말기. 인스타 박제 안 하고 그냥 저는 그 블락 갈깁니다. 화령님 이천 감사해요. 해준 누나 한국에서 팬미팅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디스코드 같은 앱으로 전화 팬미팅 같은 거 어때요? 근데 내가 한번 영상통화로 팬미팅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개 오글거려요. 정말 엄청 오글거려서 막 서로 막 어쩔 줄 몰라.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네? 어디를 봐야 되지? 막 이래.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언니 싱글지옥? 싱글지옥 추천해요. 아, 진짜 재밌지. 나도 봤어. 나 진짜 재밌게 봤어. 김라푼님이 저번 감사해요. 해주 지켜. 고마워!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면서 연예인들 진짜 영통 팬싸를 어떻게 했는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혜진님, 저 다음 달에 호주에 있는 대학교 갑니다. 1학년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드디어 코로나로 못하던 캠퍼스 라이프 할수 있어요. 호주에서의 새로운 여정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온라인으로 1년이나? 진짜 대단하다. 아, 싱글지옥 아니고 솔로지옥이지? 그치. 싱글지옥 아니고 솔로지옥. 맞아, 맞아. 그리고 싱글 뭐또 있지 않았나? 싱글. 아, 뭐였지? 하여튼 싱글 어쩌고 있었잖아. 그치? 해쭈 할미 되면은? 해야 할 리뷰. 효자손 리뷰? 틀니 리뷰? 임플란트 리뷰? 손주들 브이로그? 브이로그 뽑아 바둑 모임 브이로그. 아, 진짜 웃기다. 손주들과. 내가 바둑 못 떠서 내가 걔 발릴 것 같은데? 아, 맞아. 돌싱글즈. 그래. 싱글벙글 아니고 돌싱글즈. 자, 선지님 2000원 감사해. 해준 티셔츠 입으셨네. 저 너무 입어서 어깨까지 늘어났어요. 너무 편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박서희님 5000원 감사해요. 저꼭 회계사 붙어서 꼭 자랑하러 올게요. 사랑해요. 화이팅! 소희, 화이팅이다! 회계사 화이팅! 아, 근데 댓글 속도 좀 V앱이라고요? 제가 V앱을 본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짤로만 봤었는데, 댓글 속도 빠르구나. 나는 몰랐어. 나는 내 댓글이 빠른 편인지 몰랐어. 근데 내 말이 빠르기 때문에 댓글도 빠른 거 아닐까? 신기하다. 경로당 루프. 그리고 경로당에서 경로당 춤 배틀. 해주 절대 지켜님, 이쪽으로 감사해요. 아, 그렇죠. 댓글 속도가 빠른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가끔 지금이 오히려 되게 평범한 편이고, 가끔 내가 진짜 막그 뽀뽀랑 연애 썰막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와라라라라라 진짜 너무 빨리 올라가요. 그럴 때는 지금은 상당히 편안한 수준입니다, 사실. 아, 이거 너무 나대는 것 같나? 지금은 사실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대는 것 같네. 시읏! 희응님 2000 감사해요. 유료 광고 포함. 앙큼 할매 쭈쭈의 틀니 세정제 일주일 챌린지. 아, 제가 유료 광고 포함하니까 왜 이렇게 현실성 있냐. 진짜 웃기다. 김장 브이로그. 리버티님, 1달러 감사해요. 영국 달러 아니야? 우와, 신기하다. 나 리버티님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자, 스할파. 경로당에서 쭈친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단체 눈싸움. 그거 이렇게 눈안 감는 싸움. 아, 개 웃기겠는데. 아, 아이디어 좋다. 괜찮다. 아, 재밌을 것 같아. 고여사님의 대추차 명목. 대추차 리뷰. 어디 브랜드 대추차가 가장 맛있나. 자, 신혜진이 정말 감사해요. 혜진이 몇살때 인간관계 나눠지셨나요? 25살인데 요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저 지금 이제 혜진님이 말해주셔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요즘 그거를 느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제 머리가 클수록, 어른이 돼서부터 사람을 사귀기가 어렵다. 어른이 돼서부터
내가 아직 어른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이는 들었잖아. 나이가 이제 벌써 서른이고, 호주 나이 서른이지. 어쨌든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람들과 정말 깊은 관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어. 미스틱747님 2,000원 감사해요. 회주님 저 꿈에서 카야맘님하고 디자이너님께서 나오셔서 저 초대하셔서 같이 밥 먹는 꿈을 꿨어요. 왜 나는 안 나왔어? 왜? 나도 전화해줘. 저 잠깐만 근데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여러분? 후원 그만! 잠깐 후원 스탑! 후원 스탑 해주세요. 진지한 얘기 시작할 거니까 후원 스탑! 해주 씻싸고 올게요. 멈춰! 하지만 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또 유혜영님 5,900 감사해요. 언니 밥 먹고 있는데 장실 타임 완벽하군요. 이 타이밍에 후원해 버리기! 맞아. 내가 목소리로 노래한 거 들렸죠? 그게 뭐냐면 시냇물 소리가 너무 제가 요즘 쫄쫄쫄쫄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쏴! 쏴! 이 정도 수준이라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 씻었어요. 완전 깨끗하게 씻었어요. 세정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씻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근데 원래 빨리 빨리 합니다. 뭐든지. 시소리 때문에 노래 소리가 안 들렸다고? 짜증나. 일부러 크게 불렀는데 딱그쉬 끊는 소리까지 맞춰가지고 라라라 끊는 타이밍까지 맞췄는데 쉬 소리가 너무 컸다니 무용지물이네. 해주 절대 지켜님 2,500 감사해. 해주 언니 고시생이 유일한 나곧 1차 시험 보는데 합격해서 올게요. 사랑해. 화이팅. 안 들렸어요? 어릅 하고 마야 내가 타이밍까지 딱 계산을 해서 노래를 맞췄다고. 다행이다. 어쨌든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관계가 갈리는 시기를 어떤 분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하자면, 자, 이제부터, 자, 잠깐 후원, 맘차. 저도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 물론 나랑 이제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친했던 애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큰뭐 걱정도 없고 뭐 고민되는 것도 없고 다만 멀리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연락을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근데 10대 때는 우리가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때는 관심사가 공부 그리고 친구, 그러니까 우정이 전부인 시대가 있잖아요. 우정이 전부인 시기가 내 세계가 나의 이 조그만 세계에 채워질 수 있는 게 친구 아니면은 뭐시기냐 그거 공부 뭐 아니면 자기 관심사 나의 꿈 미래 뭐 그런 것들 그게 전부인 세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잠깐만요. 저 지금 이것 좀뭐좀 하고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제 서로 관심사도 달라지고
문제는 각자의 세계가 너무 또렷해져요.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하얀 천처럼, 하얀 천이라고 해야 되냐? 스케치북처럼. 스케치북처럼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게 쏙쏙쏙쏙쏙 담아지는데, 어른이 되면은 이제 내 세계가 너무 커져.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많고, 내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저도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그 감정 그대로 지금 친구들을 바라보느냐? 아니에요. 이제 달라진 감정이야.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란 감정과 우정은 그대로 있어. 근데 살짝 그 모양이 달라져. 그때는 진짜 야, 왁자지껄 막 우리밖에 없다. 으하! 막 이러고 막 진짜. 이게 막 영원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를 엄청 즐겨야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즐겁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게 그때 그 감정,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 감성, 그리고 이 친구를 향한 나의 사랑, 뭐 이런 게 그때 정말 그때밖에 없거든. 그래서 왜 우리 여러분들 혹시 써니 있잖아요. 써니 보셨어요, 여러분들? 써니가 되게 사실 옛날 배경을 주제로 만든 영화잖아요. 보면은 이제 옛날 그 학생들의 우정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공감을 많이 한 게, 나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물론 그 써니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엄마 뻘 세대가 10대 때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봐도 그거 향수가 생각이 난다는 거지. 그때 우리 막 진짜 개미 똥구녕 이 말만 해도 막 진짜 배에 막 뒤집어질 때까지 까까까까까 막 난리 나게 웃어. 진짜 낙엽만 날아가도 웃는다고 하잖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시기잖아. 친구가 있다는 걸로 그냥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행복하고 즐겁고 진짜 깨르르 막 신나 막 그냥 개미 똥구멍이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른이 될수록 그냥 척박해져. 아, 각박해지는 것 같아. 로롱님, 5,900 감사해요. 혜주 사랑해, 혜주는 알까? 혜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 알것 같아. 고마워. 그래서, 맞아. 텐션 높을 때 즐기라는 말을 알겠어. 진짜 높을 때 즐겨요. 여러분,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너무너무 즐겁고. 그때 사실 되게 힘들었던 시기도 많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 힘들고 슬픈 일도 많았어, 나도. 사춘기 때. 왜 없겠어요? 내 삶이 막 마냥 막 그냥 꽃밭이었나? 하면은 절대 아니에요. 나도 그 당시에 나 나름의 엄청나게 힘든 고난이 있고, 내 삶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고 이랬지만, 나중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살만해져서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사랑이랑 우정이랑 추억뿐이더라고. 정말 즐거운 기억밖에 없더라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지. 우리 정말 정말 좋았다. 이 기억밖에 안 나.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페이스타임을 했어요. 페이스타임을. 근데 그때 그랬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랑 애들이 변한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 미스틱 77님 이천 감사해요. 저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애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차단하고 만났는데도 무시하는데 불쾌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차단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미스틱 77님을 차단을 했다고요? 뭔가 이유를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거 너무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차단을 한 거면은, 그거는 진짜 그 상대방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이간질을 했나, 누군가? 아, 모르겠다. 갑작스럽게. 아니면은 그분이 조금 그런 타입인가? 속으로 그냥 조용하게, 뭐, 거슬리는 부분을 말을 안 하고 쌓고 있다가 갑자기 막칼 차단? 뭐 이런 건가? 아, 이건 잘 모르겠네. 그거는, 진짜. 너무 어렵네. 이거 진짜 공감이다. 예전에는 쓸데없는 일상 얘기들 고민 없이 카톡 했는데 요즘은 문자 보내려다가 삭제해요. 와. 나 이거 진짜 너무너무 공감.
너무너무 공감이에요. 왜냐면 저도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쭉 지금 이제 거의 몇 년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했으니까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15년 이상, 기본 다 15년 이상이에요. 저의 지금 현재 친구들은. 아직도 그 카톡 단톡방이 있고 우리들의 한국 가면은 진짜 꼭 만나서 무조건 만나야 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근데 점점 이제 그 단톡방이 막 진짜 옛날 같았으면 웃긴 거, 막 재밌는 거 이런 거 공유하면서 야 이거 막막 이러고 진짜 그랬을 텐데 요즘 애들이 이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다들 어른이고 뭐 이제 대학원생도 있고 뭐 회사원들 일단 대부분 회사원들이고 아니면 회사 사장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나 혼자 너무 막 나는 아직도 이런 게 너무 웃기고 즐거운데 뭔가 살짝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영원히 난 철들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철든다는 게꼭 나는 이제 정숙한 어른이야. 나 이제 나 되지 않는 어른이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어려서 말이 안 통한다. 나는 가서 주식 얘기하고. 물론 어려도 주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나는 이제 투자 얘기하고 나는 이제 사장님들이랑 어울려야지. 여러분처럼 어린 사람들이랑 나 어울리지 않아? 이러는 게 어른이 아니고 이런 게 철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브라 이래도 뒤에서 내가 몰래는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내 커리어에 도끼를 품고 할수 있고 그냥 내 삶의 스타일인 거지. 그냥 안 그럽니까? 에? 난 그렇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뭔지 알아요? 쟨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가 20대 초반 때 저한테 맨날 좀 차분해져라 여자애가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지금 저 나이였어요. 그분은 그때부터 약간 꼰대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 그 당시에 사실 엄청 그분도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어서. 근데 항상, 좀, 너무 짧은 거 입지 마.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러면서, 은근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원래 사람이 무시당하기 좋다고 말하면 좀 슬프긴 한데, 이상하게 이제 20대 초반에 제 성격이 밝으니까, 내가 밝고, 조금 잘 웃고, 밝고 잘 웃고, 그냥 실없는 소리도 하고, 이러는 게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보고 그냥 남들보다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아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의 이거 단면만 보고 그냥 얘는 생각 없는 애라고 딱 단정을 짓고 넌좀 철이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게 진짜 난 그때부터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민민님, 초반 감사해요. 해주 사랑해. 너무 멋진 어른이야. 난 그렇게 멋진 어른 아니야. 난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맞아. 내가 그때, 어쩔 TV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 어쩔 TV!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냥 나도 심각한 사실, 심각한 어떤 사건, 뭐 인간관계 알거다 알아요. 뒤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누가 내 욕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근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야. 그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고 굳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니까 굳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요즘 그 김종민 씨? 김종민 씨 나온 무슨 뇌색남인가? 하여튼 뭐 김종민 씨가 되게 보이는 이미지가 엄청 잘 웃고 사람 좋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히려 약간 패널들한테 좀
약간 무시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조금 논란이 됐었었나 봐.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종민 씨라는 그 사람한테 되게 나는 공감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 전혀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커리어 착착착 하고 있던 자기 커리어 착착착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솔직히 뭐 댓글로 김종민 씨 보고 아 바보 같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김종민보다 잘난 사람 있겠냐고. 뭐 잘난 사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지가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 사람의 이렇게 항상 허허하게 웃잖아요. 항상 웃고 남들을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막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그런 바이브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난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 좀 허당 같은 모습은 있을 수도 있지. 사람이 똑똑해도 허당일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막, 바보야. 이런 식으로 호구로 보는 거는 진짜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다. 그치. 내가 웃는다고 해서 네가 건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지. 그치, 그치. 그 말이에요. 딱. 민민님, 감사해요. 이천원. 쟈잉님, 이천원 감사해요. 26이지만 평생 철없이 주변 눈치 안 보고 살고파. 해주 사랑해요. 근데, 이게 감사해요 맹맹님. 검둥님 이쇼백 감사해요. 전 다음 주 생일인데 막 날짜 잡자고 연락 온 친구가 없어요. 전다 챙겨줬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뭔가를 챙겨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것 같아. 슬프지만 저도 그런 감정이 옛날에 느꼈었거든요. 나는 얘한테 막 선물을 다 해줬어.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내 생일 때, 뭐, 진짜 연락 한번 없고, 진짜 문자? 그냥, 그래, 문자라도 해주면은, 그래도, 어떤,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너무너무 서운하지. 진짜 서운할 거야.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조금, 거른다는 표현은 그렇고, 내가, 뭔가 깨닫는 관계의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라도. 그치 엄청 서운하지. 엄청 엄청 서운하지. 햄튜브 이름 거름 금지예요. 그 일은 이미 끝났어. 햇주 그때 뜨거운 눈물 흘리고 끝났다고. 우리 햄튜브 건들면 안 돼? 아, 갑자기 땀나네. 너무 웃기다.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너무너무 친해도, 그거를 잊고 지나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면은 확 삐진 티 내세요. 나처럼. 나는 그래서 울었어. 너무 슬퍼. 안 챙겨줘서 슬퍼. 우니까. 햄티브가 평생 미안해. 미안해 하는 주제가 돼버렸지. 박두철님, 저분 감사해요. 아, 웃기다. 에또일레님, 이초백 감사해요. 언니, 저안 착한데 계속 착하다는 소리 들어서 좀 기분 안 좋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요즘은 착하다는 게 칭찬이 아닌 느낌이라서 그래. 뭔가 착하다 이러면은 이제 세상이 각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 되게 착하다 이러면은 약간 내가 호구라는 거야? 요런 느낌이 돼버린 사회야, 요즘. 나도 그래서 착하게, 뭐, 착하다? 너 되게 뭐, 그래, 우리 조카들 있잖아. 조카들한테도, 우리 카야 착해. 이 말을 조금 삼가하려고 해요. 착한 아이가 되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제 착하다의 미닝이, 착하다의 뜻이 약간, 뭐든 다 참고, 양보하고, 약간 이게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상냥하다, 아니면 뭐, 배려심이 있구나.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뭐, 착하다는 말을 막 우리 여러분 막 흑백 논리로 가지 맙시다. 이거 나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반반, 그러니까, 흑 아니면 백. 선 아니면 악 이렇게 나누지는 말고요. 뭐 착하다는 말 이제부터 안 해야지. 혜주님이 그 착하다는 말을 호구라고 했으니까 저는 호구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냥 그런 요즘에 누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라는
라고 생각을 해본 건데, 착하다는 말을 나쁘게 너무 받아들이지도 맙시다. 진짜로, 왜 우리 누구 막 왜, 착한 강아지 보면은, 막 자기의 먹을 것을 막 양보하는 강아지 보면,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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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 들잖아요. 스윗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너무 막 흑백으로 나누진 말고. 와, 모알님, 5,900 감사해요. 혜주님 고양이 새삼이 있으니까 개한 마리 입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 취하면 잘 짖어요. 배우자 자리는 이미 임자했으니까. 반려견 자리라도 사랑해, 고해주, my precious, my sweet honey angel. 아쉽지만 제가 강아지는 약간 텐션이 저랑 너무 겹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개는 입양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착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먹는 사람들이 나쁜 거. 그쵸, 그쵸. 지금 댓글에 딱 나왔는데. 착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착하게 살고 싶으면은, 뭐, 착하게 삽시다. 뭐, 조금. 근데, 단호할 때는 확실하게 딱 단호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저의 어떤, 바램?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착한 아이 증후군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진짜 때려도 참고 그냥 이러고 참았어. 애기 때 누가 나한테 진짜 개쌍욕을 해도 쟤는 왜 저런 말을 하지? 하지만 난 같은 말 하면 나도 같은 나쁜 애가 되니까 말하지 말하지. 왜냐면 나는 착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강박 아니면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애는 나보고 착한 척한다고 싫어했어. 착한 척을 하는 게진 아니라 진짜 그냥 착했던 거야. 그냥 그 걔가 보기에는 착한 척을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 근데 진짜 그냥 나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 애기 때. 김현재님 참 감사해요. 지금 뽀뽀가 일 끝나고 왔어요. 골드링님 참 감사해요. 땡큐, 땡큐.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나이 강박이 있는데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에 대한 강박? 근데 사회를 살면서 약간 몇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몇살 때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구축해 놔야 되고 요런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강박이 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님이 막 속으로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막 탓할 수 본인을 탓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어떻게 뭐똑 떨어지는 말을 잘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든 거니까 그쵸? 정신 좀 차리세요 님. 2,500 감사해요. 언니 저는 올해 스물인데 친구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을지 걱정돼요. 걱정하지를 하지를 말어. 걱정하지를 말으세요. 좋은 관계가 생길까 해서 좋은 관계에 전전긍긍하면은 내가 보니까 잘안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할일 열심히 하고 적당히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뭐, 나한테 다가오는 애 있으면 마음 오픈해주고, 그런데 마음을 오픈했는데 얘가 그걸 이용해 먹는다? 그러면은 뭐 사람 한명 걸러졌다시, 생각하고 그냥, 바이 해버리고,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살고 있으면은, 뭐, 친구 문제든 직업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약간 알아서 나한테 이렇게 일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벅벅 긁기. 맞아, 갑자기 가슴이 너무 간지러웠어. 제잉님, 2,500 감사해요. 저 이별할 때마다 적정선 이상으로 죽을 듯이 아프고 힘들어서 사랑이라는 게 너무 두려워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건 내가 뭐 연애 유튜버가 아니라서 뭐막 사랑을 잊어야 돼요. 이런 말도 못 하겠고, 바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제 경험으로는 바쁘게 그냥 내할일 하면서 살다 보면은 또 이제 좋은 인연이 생기고, 앙크블레어가 됐어요. 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룬디님, 오천 감사해요. 혜주님, 저는 이번에 대학원에 가게 됐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떨리고 걱정이 돼요. 아자아자 혜주님 응원해주세요. 우리 룬디, 아자아자 대학원 생활 화이팅! 감사해요. 방구가 나오려고 해. 미안해요, 여러분. 방구 꼈어요. 아, 그리고 진짜로 내가 내 자신을
아껴주면은 사람들도 제 자신을 좀 아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자기를 비하하는 개그나 말도 진짜 많이 하고 막나 스스로 아, 나 돼지야 말면서 막 뭔지 알죠? 그런 나를 비하하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10대 때, 10대 후반? 근데 진짜 다행인 건그 당시에 나를 좋아하던 내 친구들 지금 여전히 이제 지금 여전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지. 뭐 이상한 애들은 내가 다 걸러서 그랬나 봐. 어쨌든 언니 혜빈아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2초면 감사합니다. 혜빈아 파이팅!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약간 객관화를 해서 잘 대해주죠? 내 자신을 비하하는 말안 하고 내가 자기 혐오가 깔려 있으면은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그거에서 좀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존중을 하기 시작한다. 혜다님 만이창 감사해요. 하여튼 저이 최근에 입사한 회사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추베를 했더니 대리님이 혹시 핫 채널 보냐고 하셔서 엄청 우셨어요. 인기 테스터에 짜자자 띠라! 와, 너무 좋다. 와, 헤더님, 대리님도 나를 알고 완전 기분 좋다. 마침 우와 했는데 우와님이 또 5,900원 주셨네요. 저 26살이고 아직 애기입니다. 응애응애 방구 뿡뿡 해주 왔지 나의 식사 메이트. 님 많은 감사해요. 혜주 언니 사랑해. 나 오랜만에 술 마신 24살 화정이야. 기억해줘. 언니 그냥 사랑한다고 혜주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아자아자 혜주 화이팅이다. 사랑한단 말을 해줘. 고마워 화정아. 우리 화정이 술 마시고 집에 잘 들어가길 바래요. 아 지금 내가 좀 뭔가 마음을 울리는 말을 했나? 갑자기 막 후원이 미친 듯이 들어오네. 다들 약간 술 먹고 우리 혜주 사랑해 이러면서 아빠가 용돈 주듯이 저한테 갑자기 기분이다 이러면서 보내주시네요. 감사해요. 바멀님이 정말 감사해요. 혜주씨 좀만 덜 완벽해주면 안 될까요? 조금이라도 인간미를 보여주라고. 너무 사랑스럽지 마. 무슨 말이야? 나도 이런 말 하지 마요. 완벽은 무슨 진짜 개똥이야. 여러분 내가 화면으로 맨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거지. 내 실체를 알고 나면 우와 이럴 수도 있어요. 겨드랑이 냄새 자기 전에 맨날 맡고. 자, 골드링님 정말 감사해요. 가끔 너무 보수적인 한국이 싫어서 호주 월 가고 싶다는 생각하는데 너무 무모할까요?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외국 나와서 되게 재밌는 즐거운 경험들이 될 거고. 뿌큐보이도 보수적인 한국이 너무 싫어서 호주에 온 이유도 있어요. 보수적인 어떤 부분.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이것도 말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이 부분만 딱 들으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너무 약간 조금 변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약간 고인물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좀 부부도 힘들어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 Anyway, 가후이님 오신 거 봤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인간관계는 난로 엽처럼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춥대요. 적당한 거리가 가장 좋다는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전 친구 관계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가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친구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마음을 약간 좀 제한시켜 놓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상대방 친구한테 상당히 큰 상처였고. 제가 한참 인간관계에 다 부질없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막 되게, 아, 친구도 언젠가 끝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뭐, 우리가 죽으면 끝나겠죠. 우리가 죽으면 끝나긴 하겠죠. 근데, 갑자기 이게 멈췄어. 잠깐만요. 멈췄나? 갑자기 채팅창이 멈췄는데요? 아니겠죠? 그래. 맞아, 맞아.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느끼면 서운할 것 같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한 명을 되게 서운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마음이 미안하더라고. 그니까. 그쵸, 느려진 것 같죠? 갑자기. 어쨌든, 말은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끝이라고, 끝을 생각하고 누군가와 만나지 말고, 끝을 생각하고 누군가와 만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그냥 그 함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쵸, 그쵸, 그쵸.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셨습니까? 님이 조명 감사해요. 언니, 저 예비 고1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저기 아파요.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해주보고 스트레스 풀어라! 전혀 위로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 유연킴님이 조명 감사해요. 사수 선배님이 제 옆자리인데 계속 질문하면 짜증날까봐 종종 다른 분께 여쭤보는데 실례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의 의도를 뭘못 알아차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수님한테도 많이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실례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옆에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해주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승연레님, US 5달러 감사해요. 겨울방학이 너무 짧아서 한국에 안 가고 미국에 지루하게 있었는데, 알고리즘으로 카야 생일 영상 떠서 봤다가 일주일 때 언니 영상 정주행하고 있어요. 언니 덕분에 맨날 웃겨줄 것 같아. I love you. 고마워.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이만 차분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아까 그분 이제 사수님한테 혹시 제가 좀 질문할 게 있는데, 많이 물어보는 게좀 실례일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오케이? 오케이! 다잘될 거야! 융융사솜님 JP250엔 감사합니다. 해치 바부얌, 사랑해, 옹냥냥. 갑자기 내가 바보? 아, 나는 쫓음밖에 모르는 바보다. 자, 다들 여러분 이제 슬슬 제가 방종각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말을 꽤 오래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19분이네요. 거의 한 2시간 동안 떠들어 제낀 것 같아요. 자, 시연님 5,000원 감사해요. 맥날 알바 합격해서 OT 들어가는데 너무 떨려요. 서비스직 자체 설문인데 벌써부터 실수가 두렵네요. 일단 부딪히면 다 합니다. 예. 뭐 미리 걱정해봤자 하나도 도움 되는 게 없어. 자, 김지원님 저도 감사해요. 제 친구 싫어하는 친구랑 저랑 놀았다고 엄청 화나서 한 달째 싸우고 있어요. 평화를 되찾으시길. 평화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호주 시간은 9시 20분이고요. 제가, 10시면은 잠을 자야 돼요. 왜냐면 내일 아침 또 6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다들, 차분한 해주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 모두 하고 있는 일, 아자아자 화팅하길 바라고, 풀리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정말, 시간과 함께 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 깊은 밤 자기를. 제발 나.